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똑같이 나와요. 이름은 임시로 부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인도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계급이 정해지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인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 부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이게 사실 인도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브라만들한테 전부 다 등을 돌릴 발언 아니에요? 크샤트리나, 야, 왕족이나 브라만, 성직자 계급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등지는 발언인 거예요. 그러나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인해서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한다. 여기서 바라문이라는 것은 고귀한 존재, 이런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하면 돼요.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기술자가 되며 행위에 의해 성인이 되고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에 의해 신하가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현자는 이와 같이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 세상은 행위에 의해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에 의해서 존재한다. 수레바퀴가 축에 매여 있듯 세상 모든 것은 행위에 매여 있다. 이게 업행,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신구의 삼업, 삼행.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르고 청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문이지. 그 사람이 부처고 그 사람이 성직자지. 성직,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성직자, 성스러운 직업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성스러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성직을 행하면서도 삿된 마음으로 성직을 행하면 그건 성직이 아니라 아닌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복짓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직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 그럼 팔정도라고 했잖아요. 중도 팔정도. 팔정도의 수행은 정사유, 정견을 바탕으로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거든요. 바르게 생각하는 게 수행이고, 바르게 말하는 게 수행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수행이면서 동시에 바르게 직업생활하는 거, 바르게 삶을 사는 거,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직업, 정명, 바른 직업생활을 하는 게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진짜 바라문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자고.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승보라 그래, 승보. 거룩한 승보. 그래서 자성 승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자성 삼보. 삼보가, 불법승 삼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성품 가운데 있다. 자기 성품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고, 자기 성품이 곧 승이에요. 승은 뭐예요? 스님이 승이 아니라, 스님도 승이지만, 뭐가 승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이 진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있잖아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진정한 진리에 개합하고 싶은 이 간절함, 그게 승보예요. 그게 승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승보,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청정함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업에 따라,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정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규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 인간부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실에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왜냐면 여기 보듯이 수레바퀴가 축에 매여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은 행위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 말과 생각과 행동의 행위. 생각하는 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맑고 청정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훤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래, 뭐 스님 전 볼 줄 아세요? 미래를 볼 줄 아세요?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자기 미래가 100%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말을 하는데 거칠게 하는 분들 있죠.
말을 하는데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투가, 부모님이 돼서 가지고도 나이 40, 50 넘어서 가지고도 말을 거칠게 욕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운전하다가도 자식들 뒤에 앉아 있는데도 욕을 하고, 뭐 세상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심지어 내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 욕을 안 해도 그냥 라디오를 듣다가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라디오를 듣다가도 뭐 예를 들어 극단적인 보수나 진보다 그러면 내가 진보인데 보수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싫으면 싫어하면 되는데 말로, 자식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말로 저 천하 죽일 놈의 새끼들 말이지 하면서 온갖 악담을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훈습해요. 배우고 싶어 배우는 게 아니라 훈습. 향내음이 저절로 몸에 배이듯이 저절로 훈습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은 말투. 정말 새끼들은 뭐 하면서 친구들을 막 무시하는 말투를 쓰게 되고 온갖 그 극단적인 말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말투를.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게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게 이거 아니든가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얼굴 이쁘고 얼굴 잘생기면 괜히 멋있어 보이지만 나이 들고 나면 어떠냐면 대화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은. 영 외모는 별론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봤는데 말이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써도 어째 저렇게 예쁜 말을 쓰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기분 안 나쁘게 저렇게 잘 하지? 정말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한테 아주 예쁘게 막 듣기 좋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자식들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 우리 엄마 정말 너무 예뻐. 천사 같아. 정말 우리 엄마 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부모님이 늘 그런 말을 쓰니까 자식들한테 또 타인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쓰니까 안 좋은 말 판단하는 말보다는 정말 이렇게 긍정하는 말 좋은 말들을 늘 쓰고 말을 예쁘게 하니까 그게 저절로 훈습이 되는 게 이게 놀라운 무서운 교육인 거죠. 저절로 되는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말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투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 씨가 말 씨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그대로 말로 나오면서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데 행동이 더러운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교묘하게 말로는 예쁘게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이미 말은 예쁘게 하고 있지만 마음의 의협은 악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계에서는 다 걸러진단 말이에요. 법계의 걸음망에서는. 사람은 속여도 이 인강부의 법계의 이 인강부는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행위가 드러나는 거.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될 수 있으면 복 짓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뭔가 지혜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쓰게 돼요. 영화 한 편을 봐도 안 좋은 영화, 막 폭력적인 영화, 막 욕하는 영화 이런 영화보다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택법각지, 법을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되게 따뜻한 영화, 행복한 영화, 정말 예쁜 영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감동이 온 이런 영화 한 편을 보면 내가 그 영화에서 뭘 배웠지? 머리로 굴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훈습이 돼가지고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내 삶으로 이렇게 훅 배워져요. 저절로. 그런데 막 폭력이 그러니까 그 영화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 때 독창적이거나 뭔가 기존 질서와 좀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점수를 줘가지고 무슨 이게 상을 줘요. 무슨 상에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품성만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게 또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 영화를 조금 뭐 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모 영화를 좀 그 제목 그 유명세에 비해서 뭐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약간 이제 스님이 정말 작품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작품인데 이걸 비난하냐면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정말 수준 떨어진 작품성인데 어떻게 이걸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제 기준은 제가 작품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업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만큼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따뜻해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작품성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작품성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외도도 하고 하지만 그게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또 그 소화력이, 배우들의 소화력이 뛰어나고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 그런 영화도 또 필요하다. 거기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역행보살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깨닫듯이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방범죄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심한 어떤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들, 좀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악업을,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걱정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좀 충격적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몇 년 안에 그 비슷한 모방범죄가 늘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일타 스캔들에 저기 뭐죠? 쇠구슬 가지고 이렇게 이런다고 이러더만, 저거 애들이 또 애들이 총은 못 구하잖아요. 이거 구해가지고 이거 참 저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좋은 말, 따뜻한 말,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쓸 수만 있으면 이건 뭐 인간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저절로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